나중에 실제 시험 보실 때 가끔 답이 바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데 그걸 꼭 답 구하려고 그 문제를 두 번, 세 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걸 답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시간 부족해서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답 이기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남의 쉬운 문제를 풀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해 주시는 게 OMR 카드 옮겨 적을 때 바로 답 체크하고 바로 옮겨 적지 마시고 일단 시험지에 다 표시해 놓으시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비워놓고 다른 거 쭉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진짜 되시는 게 1번 정답이 몇 개인가? 2번 정답이 몇 개인가? 예. 그리고 3번 정답 몇 개인가 표시해 놓으시고 특정 번호가 지금 10개 이상이 답이 나와 있다고 하면 난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때, 둘 중에 하나일 때 하나는 10개 이상이고 하나가 3개, 4개밖에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내가 번호 많이 달아놓은 곳에 답을 체크하기보다는 답 작은 쪽이 정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해나가게 되었을 때 건너뛰었던 문제, 건너뛰었던 문제 있다면 답 사이로 막 피해 다닐 생각 마시고 그냥 내리 번호 작은 걸로 내리 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예. 3번이 아니라 한 번호, 예, 번호, 한 번호로 내리 찍는 게. 그래서 이걸 연습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 나가실 때 시험지 하나 좀 준비하시고 아니면 책상 준비해 놓으시고 책상 위에다가 1, 2, 3, 4, 5번 적어 놓으시고 내가 번호 체크했다고 하면 체크하는 것, 정답 찾아놓은 것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건너뛰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일단은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문제 풀겠다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연습 많이 해 놓으시면 어차피 우리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8개 정도씩 안분되어 있고 두 개 번호만 하나가 7개 정답이고 하나가 9개 정답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8개 나오면 괜찮은데 어떤 특정 번호에 번호가 계속 몰리게 되면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었을 때 잘못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해나가시는 게 좀 더 요령 있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봐가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꼭 정답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오늘도 공부 문제 푸니까 시간 널널히 남지 않으십니까? 예, 많이 남죠. 다음 주에는 제가 일찍 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났다 싶으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55분부터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설립 인가 신청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2번 맞습니다. 만약 면적에 비례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한다. 국공유지 포함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개발법만큼은 국공유지 포함시킵니다.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원래 두 개 있지만 우리는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지병동. 전부 한지방시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지만 지병동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는 지정입니다. 병은 병행입니다. 동은 동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렇게 기억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공유란 말 보게 되면 이때는 대표 1인이 의결권 가지는데
구분 소유자 추천서입니다. 구분 소유자 추천서입니다. 여기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의 경우는 각각 의결권 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란 말 나오게 되면 대표 1인만 의결권 가지지만 구분 소유자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각각. 4번입니다. 조합원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 갖는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 가로해놓습니다. 공유 보면 대표 1인입니다. 구분 소유자 이야기 나오면 각각.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조합의 임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조합 임원은 대의원에서 선임한다. 조합 임원 주처 놓습니다. 나는 정환아 게임에 기억난다. 그래서 정환 게임해. 이 다섯 가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의사결정할 수 있지 대의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임원. 여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그리고 해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지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사실 도시별 사업과 관련되어 2단계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참 다양한 자가 있는데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는 게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 그 시설공단이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만? 지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관광단지로서 보문단지와 중문단지라는 곳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로운 관광단지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시행 방식이 만약 전부 환지 방식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할 걸 뻔히 알고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며 특별히 지병동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1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면 여기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만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몇 년? 1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선 사업 병행하는 것 동의. 국공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 원칙인데 여기만큼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1실 2착. 그러면 이 1실 2착 가지고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정답지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두 번 점수 나왔으면 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실 2착이란 말 기본적으로 기억해 놓고 그 주변에 해당되는 지병동을 하나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동의 파트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그것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행이란 말과 위탁이란 말과 신탁이란 말을 잘 알고 있다? 대충 안다. 그건 어디겠습니까? 그건 어디겠습니까? 여기 대행은 공공이 주택과 관련된 설계, 분양에 관한 사항을 민간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시행자가 철도, 항만, 토지 매수, 손실 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공에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하며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인 민간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어차피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하나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조합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두 번째 이 조합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시는 게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단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저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만들어진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 지정 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인가받아 조합 만들게 되면 구역 지정 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자 아니죠. 제한은 1단계 이루어지는 것이지 2단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과 관계된 제도, 토지상환채권이란 말, 선수금이란 말, 원형제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조합과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은 언제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수용과 관련된 특징에 조합 연결시켜 놓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날부터 지정권자의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총회, 그리고 조합원 셋으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 우리 항상 기억하시는 게 임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그 조합원 중에 의결권 있는 자만 임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런 자격요건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은 당연 자격상실한다. 다음날 자격상실한다. 다음날. 이 법 빼고 다른 법에서는 당연 자격 상실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는 특이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이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겸직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대표와 관련되어 조합장과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면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총회는 조합원 구성되게 되는데 저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적 구성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시고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하나 게임에 다섯 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하지 대의원회는 결정 못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원 되기 때문에 찬성하건 반대한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원 되게 됩니다. 그 강제성 인정되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행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개발 조합은 직접 징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개인에게 삥 뜰 수 있다 없다. 삥 못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한다? 시군 구청장에게 부탁하면 징수 위탁하면 이때 수수료는 얼마? 4%. 공공이 부탁하게 되면 2%이지만 민간인 조합이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그때는 4%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의결권 가지지만 다른 조합원의 지분 전부를 토지를 전부 구입하게 되면 사들이게 된다면 의결권 하나 추가되는 것이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조합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항상 보시게 되면 절차 구성으로 각각 구분하며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중 우리 방금 함께 보신 것으로서 조합 2번은 총회에서만 승인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총회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화 게임입니다. 56번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지방공사 2. 지방자단체 3. 주택공사 4. 투자원공사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 5번은 도시개발조합 그러면 4개가 공공이고 하나가 민간이면 답은? 아무 생각 없이 5번 찍을 거죠. 뭐가 민간이고 뭐가 공공인지 모르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대신 우리 가로서에 내용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전부 환지방식일 때는 누가? 조합 또는 소유자가 시행자 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하여튼 답은 5번. 하여튼 답은 5번. 57번입니다. 환지계획 작성 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환지 예정지 주천으로 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절차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것 하나 봐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환지 방식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환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여러 필지의 농경지로 순재하던 것이 개발사업 완료하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설 시함으로서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종전 토지소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가치의 토지를 개발사업 다 끝나고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그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하고 환지하지 않고 남는 땅이 있다면 걔를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보류지 중에 채빚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두는 땅을 말하는데 저 환지를 도시개발구역 내 어디에 면적 얼마로 보상할 것인지 수립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저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 아닌 보상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 다 하고 저 환지 주는 행정 처분으로서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처분은 환지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환지를 받게 된다면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은 계속 유지된다, 소멸된다.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당일에는 권리 소멸한 날이고 다음 날에는 권리가 새로 발생한 날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권리 소멸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권리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권리 소멸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가 환지 처분하기 전에 임시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환지 예정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지나 환지 예정지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환지 예정지는 필수적 절차이다, 임의적 절차이다. 임의적 절차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환지 계획에는 환지할 땅과 청산할 땅을 각각 정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대신해서 환지에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저 종전 토지에 존재했던 지상권, 임차권 얘는 환지로 이전한다? 소멸해버린다? 환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에 환지 받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되죠. 소유권 외 권리 관계는 환지분 공고 다음날 자동적으로 환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환지 받을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 필지 관계만 파악하면 됩니다. 보면 청산 대상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해줘야 되고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보상 안 한다. 소유권 외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 소유권이죠. 소유권 외 권리 관계까지 파악해서 환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환지 명세 앞에는 오직 뭐만? 필지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되고 3번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청산 대상의 토지에는 청산 대상인 토지에는 소유권 관계인 필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모두 권리 관계도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손실 보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앞에 필지만 나와 있고 왜 권리 관계까지 추가되는지 차이점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지 설계는 미래 환지 어디에 줄 것인가 그거 계약한 것을 환지 설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고만 놓으시고 재배지 보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답은 5번으로 58번입니다.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못하는 채권은 주택상환사채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채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공법상 채권 제도는 4개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매수 청구 시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과 여기 도시개발 채권은 28회 때와 29회 때 두 번 연속해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잘하면 3세판 나올 수도 있는 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개설 채권은 매수 청구 시에 매수 대금 대신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반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자금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무엇? 도시개발 채권이지 시설 채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매수 대금 일부를 사후 현물 보상한 차원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매수 대금 해결하기 위해 발행한 제도이죠.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공사 등록 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맞다 드리다?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설 채권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특광시군이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발행 시에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다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장도 추가되었는데 이 개발법은 한 10년에 한 번 바뀝니다.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로 개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개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발행한다? 지도지사가. 그런데 이 지도지사가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울릉군이라 부르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울릉도는 울릉군이다. 그러면 평창군은 기억난다. 평창 기억난다. 그러면 그 평창의 인구가 지금 한 3만 5만 대이거든요. 이곳에 서울과 똑같은 김포공항 하나 만들고 김포공항 만들고자 한다면 뭐 시설사업이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분당 일산신도시 같은 거 신도시 만듭니다. 그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가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 채권을 그런 사업하기 위해 채권 발행하게 되면 해당 시설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다면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도 날 수 있죠. 인구 만 명,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시설 만들거나 KTX 역사 만들게 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분명 부도 날 것입니다. 그런 채권 발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조율 목적으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일 때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제인 사전 현금 보상에 대한 반대견이면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수용 방식이 원칙이 깨진 것이죠. 수용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사채 발행하게 되는데 주택건설과 관련된 모든 관장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기 때문에 이들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채권 중에 승인 없이 그냥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계획설 채권입니다. 얘는 행정안전부 승인 받는 것 아닙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지목되어 있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매수 청구하면 현금 매수해야 되거든요.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들여야 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발행도 당연히 매수 대금 지급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구분하실 것은 여기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명증권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증권 발행 가능합니다.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발행방식은 무엇이다? 기명식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계획설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되어 3천만 원 가지고 환갑 잔치 하시고 10년 지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최순 잔치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기한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5년 이상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소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면 몇 년? 5년 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면 10년 걸리기 때문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위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상환기간 없습니다. 아무리 수용방식 사업한다 할지라도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리고 저 3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양도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시는 것으로서 법의 상환기간을 딱히 정해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만? 토지상환채권만. 제10년, 5년 내지 10년입니다. 3년.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만 상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하여튼 공법상 채권제도는 몇 개이다? 4개입니다. 그래서 2번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기명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기명식으로만.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사용채권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3번 맞죠. 대신 원형지라는 말 기억난다면 원형지는 세 글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지사용채권은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줄에 지급보증이란 말 추천했습니다. 보증은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4번에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맡아드리다. 드립니다. 민간만 보증 필요하지 공공은 보증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5번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를 넣으면 19번 틀린 질문입니다.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질권은 전당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9번입니다. 도정법상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도정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 도정법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 구분하실 것. 여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특별히 정비 기반 지서를 토대로 극히 열악이라는 말 보게 되면 주관계선 사업이고 열악이라는 말 보게 되면 재개발이며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으로 각각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적 공업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것은 재개발이죠. 그리고 단독대 다수색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만 확충한다. 그 말 나오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28회 때 정비기반설에 관한 사항을 시험해 냈고 29회 시험 때는 공동이용시설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등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하고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놀이터 있다면 걔를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부대시설의 개념 가지면 걔는 정비기반설이고 주택법상 복리설의 개념 가지게 되면 걔는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외 노후불량건축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 노후불량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20년, 30년, 40년 세 가지 개념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야기 드린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감가상각에 따라 준공 후 20년 경과되면 그 가치가 제로가 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감가상각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경과돼야 된다. 그리고 저 40년은 40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 보수, 보강, 비용. 그래서 고쳐 사용할 때 쓰는 비용이 고쳐 사용한 쓰는 비용이 재건축 비용보다 과다하게 측정되게 되면 정비사업의 대상인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에 보수 보강 비용 나오면 앞엔 뭐라 해야 된다? 40년. 아파트 연립주택 나오게 되면 준공 후 30년 하게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정법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지상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8회 때와 29회 때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서를 냈다고 하면 다시 정비기반설 내든지 그게 아니라면 토지 등의 소유자와 노후불량건축에 관한 내용을 종합문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3번으로 해서 체크해 주는 겁니다. 60번입니다.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비구역지정 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지구니 정비구역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2. 정비구역지정 범위로서 진, 임, 노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3.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정비구역지정 외에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위반 추정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고 저 정비구역은 특광지구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정비계획이라 하고 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있는데 저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에 당연한 위반권자이고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한 자이고 정비구역은 누가?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관할관청 아닙니다. 그냥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야 한다. 4번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직접 위반하고 정비구역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만 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결합 추정했습니다. 지정할 수 없다. 없다 아니라 있다. 그래서 우리 분할 방식이란 말과 결합 방식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분할하면 각각 만. 결합이라면 하나 이상이 만.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1번입니다.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먼저 보십니다. 31 주었습니다. 30일 내 시장 군수 등에 신고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개발법과 도정법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정비구역에서 경작지, 경작지 추천했습니다.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종목 임시식재 가로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는 분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스피노자라는 말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십니다. 그렇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무 심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무 심는 분은 중목의 식재 벌채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나무 심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 시장군수 등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무 심는 게 죽은 대나무 죽을 말합니다. 목은 나무를 말합니다. 이번에 나무 심는 것이 관상용 종목을 임시 식재하게 되면 경면상으로서 허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용 종목을 경작지에 임시 식재하게 되면 이분은
조경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조경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조경업 하게 되면 나중에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상용 주목 임식제라면 허가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경작제 관상용 주목 임식제 시에는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경작지 추천 오셨고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 가로 해놓으셨으면 가로 사항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경작지란 말 붙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1번, 2번,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62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종전 토지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균형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 도정법에서는 그 사업 시행 방식으로 관리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수용 방식 사전 현금 보상하고 환지 방식은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환지 방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공용 환권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 사업할 때 15평짜리 아파트가 32평 아파트 받기로 하고 정비 사업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할 때까지 30평 아파트의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정비사업 다 끝나면 30평 소유권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분양권을 32평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것 권리 교환의 준말이 공용환권이고 그 공용환권을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예, 지나치게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문제만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법의 환지계획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환지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은 같고 환지처분이 도정법에서는 이전 고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전 고시 다음 날에는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하고 이전 고시 당일에는 종전 권리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 주문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 사업 다 끝나고 만들어지는 대지 건축물로 맞교환하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1번 이해되시겠습니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분양 신청자에게 주는 것은 종전 토지 건축물입니까? 대지 건축물입니까? 대지 건축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 대지 건축물이라 부르는 것이 30평대 아파트이고 종전 토지 건축물이 낡은 노후불량 건축물인 10평대 아파트로 이해해 놓습니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주놓습니다.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것 지분 쪼개기 한 것이죠. 남이 하면 투자이고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지 않습니까? 그런 투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분양설계 추천했습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신청기간 만료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이해하십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당시에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정비사업 다 끝나면 30평대 또는 20평대 아파트로 맞교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평짜리 아파트가 만약 1억짜리이고 20평짜리 아파트는 9천만 원이고
30평이 2억짜리라고 하면 저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 소유권 이전 고시는 환치 처분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건축하면 30 아파트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이다?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러면 종전 10평짜리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로 바꿔줬다고 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나는 1억 부당이득 챙긴 것이죠. 그리고 만약 20평 아파트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1,000만 원 재산상 피해 발생했을 겁니다. 이걸 금전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청산금 제도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10평짜리 아파트 가진 분들이 총 100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부담금 이게 타당한 판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양청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분양청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0평대 아파트가 이번에 80세대 만들어지고 20평대 아파트가 100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30평대를 선택하게 되면 좀 공급 물량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100명의 조합원 중에 추가 부담금이 부담스럽다 해서 5명이 분양청 포기하면 이들은 현금 청산 받습니다. 얼마? 1억. 대신 100명 중에 95명이 사후 현물 보상으로 새 아파트 분양받길 원한다고 하면 이들은 분양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청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30평을 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약층 공급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분양 신청하게 되면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헌금통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통에 탁구공 비슷한 거 집어넣고 그 공마다 몇 동 몇 호 몇 평짜리 아파트라고 각각 적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뽑으면 그게 이분이 나중에 입주하실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양 설계라는 것은 분양 추천 절차가 모두 끝나야만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을 것인지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 설계는 언제 작성할 수 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번입니다. 과밀억제 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추천했습니다. 이곳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1주택만 공급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재건축 사업 이 말 나오게 되면 주택 공급 물량 몇 개이다? 딱 하나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3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이체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원칙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딱 하나만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냥 쭉 하진 않으시죠? 5분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걸로 견디시 한 2시쯤에 끝날 겁니다. 예, 63번 정비구 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이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래서 시행자부터 사업 시행자부터 개량하는 방법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그 중에 10년 경과하고 추진 사업을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하기 활성화업소부터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작년까지 3분의 2였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과반수로.
그래서 10년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경우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만 보시고 많은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해제하는 것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기 좀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63번 문제는 임의적 해제 사유를 물어본 것이고 나중에 필수적 해제 사유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제가 미리 하나 이야기 드리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2, 3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2년, 3년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2, 3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이 되고 저 조합 만들 때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미리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해야만 정비사업 할 수 있거든요. 3단계는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을 파악해서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하게 되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아야 되거든요. 몇 년 안에?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였습니다. 예. 63번, 4번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65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원 수가 100명, 얘는 봐주셔야 됩니다. 100명 이상인 경우 대운에 두어야 한다. 대운회를 두어야 한다. 가로 해놓으시면 이미 사안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운회 둘 수 있다. 임의적 설치 대상이었지만 도정법에서는 필수적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제가 모릅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고 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전체 면적 토지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나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까? 주택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1, 2, 3, 4를 뒤집어 놓은 4, 3, 1. 그래서 재개발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 대상이거든요. 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4, 3, 2, 1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아니죠. 4.3.1은 무엇의 요건이다?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아도 등기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등기해야만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얘는 10월 24일 날 개정될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은 며칠 날 본다? 26일 날. 그래서 종전까지 결격 사유 기간은 재장 5년이 결격 사유 기간이었는데 10월 26일부터는 벌금 100만 이상의 형성 받은 자 이들은 임원 될 수 없고 몇 년? 10년. 그래서 우리 조합 임원은 대의원에서 선출한다.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게 되면 국회의원처럼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결격사유 기간이 종전에는 5년이었지만 10월 24일부터는 결격사유 기간이 몇 년으로? 10년으로. 대한민국의 결격사유 기간이 가장 긴 게 여기입니다. 도정법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 10년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때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 동의 받아 지장 공수 등에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법과 도정법에서는 각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개발법에서는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에 총수 2분의 1이 기본 동의 요건이고, 정비법에서는 면적,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 4분의 3에 총수 2분의 1. 하나 이해하실 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총수가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 그러면 이 도시발 사업하게 되면, 개발 사업하게 되면 비도시역 관농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 한 명이 만 평, 5천 명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정비 사업하게 되는 곳은 주상공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한 사람이 50평씩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하는 경우에는 땅이 많습니까? 사람 수가 많겠습니까? 정비 사업은 한 명이 50평 가지고 있고, 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라면 한 명이 만 평, 5천 명 가지고 있거든요. 개발 사업은 땅이 많고 사람 수가 적어야 되고, 정비 사업은 한 명이 50평, 30평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많고 땅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반면,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에 총수 2분의 1로. 그래서 지금 5번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란 나오면, 토지 등의 소유자 나오면 그때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문제는 참 양심적입니다. 시험에 내게 되면 이렇게 냅니다. 앞에 4분의 3 유지하고 면적, 뒤에 2분의 1 유지하고 총수라 나옵니다. 만약 시험에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등의 소유, 토지 면적 4분의 3 총수 2분의 1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하여튼 조정법에서는 사람 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65번 함께 보십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 건설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본 보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까지 개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세대별로 구분해 가까이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추천합니다. 설치할 것. 그리고 답입니다.
세대분홍공사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블입니다. 구조, 화재, 소방, 피난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 충족할 것. 그래서 지금 보신 네 가지가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택을 개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세대분홍공사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 건설 기준과 관련되어 첫 번째,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 통합할 수 있도록 연결 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 통합할 수 있도록 연결문 설치하라. 얘는 개조하는 세대 공동택의 기준입니까? 건설 기준입니까? 건설할 때 기준입니다. 만약 얘를 지금 가나 다라 여기에 집어넣고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개조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설명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통합은 어디에만? 사업계획 승인마다 새로 만들 때만, 새로 만들 때만 적용되는 요건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까지만. 그리고 4번.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한 세대 구분형 공택의 전체 주거지 면적은 3분의 1까지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하여 세대 구분용택 건설하게 되면 우리 방금 3번 보셨습니다. 3번 보게 되면 전체 세대에 얼마? 10분의 1과 전체 동의 3분의 1.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마다 세대 구분용택 건설하게 되면 공동택단지 소유수가 600세대일 때 전체 3분의 1인 200세대까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 기존 아파트단지가 600세대라고 하면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하게 되면 600세대 10분의 1인 60세대만. 그러면 얘는 애초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것을 과밀화 현상을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세대 구분용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만들게 되면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할 때 건설 기준이지 건설할 때 기준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동별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태로 건설할 수 있다. 여기는 여기에 건설 기준일 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때 기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0분의 1과 3분의 1은 개조할 때 이야기이지 건설할 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할 때 적용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아마 올해 시험 문제 만들어지게 되면 박스 하나 만들어놓고 다음 중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의 세대 공동택의 기준 아닌 것, 옳은 것,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6번 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설립과 신청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로 무주택자에 한한다. 80원 여타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도 조합은 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공법상 없다로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도로 대상 책임할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고 최소 20명.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이런 조합원수에 대한 제한은 리모델링 대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옳은 겁니다. 4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사망 동그라놓습니다. 조합원지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10개 가졌다 할지라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시군구청장에게 추가모집 승인받아 추가모집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추가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추정했습니다. 충족요건은 조합의 추가모집 승인 1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격요건 나오게 되면 설립인가 신청일이고요. 추가모집 가능한 날 또는 변경인가 신청할 수 있는 날 이 말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그래서 지금 추가 모집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인데 한 줄 밑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자격 요건이라는 말 보게 되면 설립인가 신청일 되게 됩니다. 지금 묻는 것은 조합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기준한다?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한다. 그래서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자격요건 물어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고 추가 모집 변경 인가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67번입니다. 주택변경사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사용금사후 매도 청구 가로 해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그리고 27회 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건너뛰게일 겁니다. 다만 사용금사후 매도 청구하고자 하는 때 해당 토지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하됩니다. 그래서 10%를 해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 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 송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5% 미만의 말과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이 두 가지를 각각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부대이사를 그냥 지나가시고 3번 기관사를 지나가시고 4번 도시형 생활택이란 300세대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더라도 도시형 생활택은 400세대, 500세대 건설하는 거 아니죠. 최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는 얼마까지? 300미만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분류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28 기억나십니까? 폭 20m 이상 일반도로와 폭 8m 이상의 애정도로. 그래서 28이라는 말 듣게 되면 오늘도 로또 한번 구입해 볼만 하시죠. 저라도 대신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입니다. 예정대로 나오면 8, 일반으로 나오면 20. 예, 68번입니다. 공동택 리모델링 결의와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동의 비율로서 빈칸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보십니다. 우선 첫 번째 손가락 보시게 되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 각 우리 이거 지금 첫 번째 줄에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 대조합을 설립하려고 지금 조합 설립하려고라는 말 찾으셨죠. 조합 설립 시에는 3분의 2 과반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3분의 2 니은 과반수 니은 아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3분의 2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입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 표시의 기억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와 리얼분은 50%, 디귿은 75%.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75%, 50% 나와있는 답을 1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다시 기억하실 게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시행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100세대라고 하면 몇 명 동의 받아야 된다? 100명 동의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고자 하면 그때는 얼마? 75%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두 번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설립할 때는 3분의 2, 허가받을 때는 75%라는 말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69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는 바 가로에 들어갈 내용 틀린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뭐 나야 된다? 2.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3.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 건설하는 곳이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 공급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얘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 기억하시고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분양권 전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2담의 수 3. 건설은 2입니다. 여기는 3. 그러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과열 지역이란 말 동원해 놓습니다. 직전을 수급하여 3개월간에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산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소비자 지수의 1.3배. 그래서 1.3에 3 나왔습니다. 초관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청이 5대 1 초과란 말 기억납니까? 심청이 기억나시면 청이는 5대 1. 국민대 규모 이하일 때는 10대 1. 그래서 니언문에는 5대 1 초과, 디귿은 10대 1. 그리고 나버립니다. 직전으로도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이기 때문에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면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초과하면 주택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1.3배, 니은에는 5대 1, 그리고 디귿에는 10대 1, 그리고 30% 그리고 이하. 최소한 청이 5대 1 초과 걔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청 2, 5대 1 초과. 국민대 규모라면 10대 1 초과. 그거는 기억하고 있자. 10번입니다. 70번입니다. 주택상사채에 관한 설명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보증받아야 되는 자는? 민간만. 등록사업자만 보증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한줄 밑에 금융기관 등에 보증받은 경우에만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사채 발행하고자 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공법상 내가의 채권 중에 승인 안 받고 발행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채권만.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의 승인.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리고 4번.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상환이라는 말 붙여놓으면 무조건 기명 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상환기한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71번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공급지에서 교란 금지상 해당되지 않는 것. 3번의 상속은 사람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투기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 저당, 제외라는 말만 기억해놓습니다. 72번입니다. 층간 소음 방지 위한 소음 방지 위한 층간 바닥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잠자는 용도의 경우는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입니다. 71번에 3번 상속은 규제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72번입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대상은 잠자는 용도. 잠자는 용도이지만 5번 다중주택은 빠집니다. 우리 다중주택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하숙집. 하숙생이 소음을 야기하게 되면 방 빼라는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중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73번입니다.
용도 변경 올해 시험 나옵니다. 특별시에서 건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명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면 항상 자산 전문 용도 근축이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1번에 장례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시설군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 신청 대상이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죠. 2번은 같은 시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발전시설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다. 우리 발전시설은 전기, 통신시설군에 속합니다.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면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장입니까? 시군구청장입니까? 시군구청장. 우리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작성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건축물 대장 작성할 수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지 특관은 관할 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운동시설 보게 되면 다판 운숙 기억나시죠? 예를 수련시설 노교수의 야로 바꾸게 되면 영업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4번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다판 운숙 기억하시면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종교시설은 문종위관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장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장에게 변경신청한다? 말도 안 되죠.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74번입니다. 건축신고사항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닭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4번인데요. 3층이 아니라 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죠. 3층짜리는 허가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75번 제 깐깐해서 저도 모릅니다. 이거 결합건축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상업적 역세권밖에 없고요. 나머지 뭐 기반설 부담구역 이런 이야기는 1번이 답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결합건축 대상지 아니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결합건축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건축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얘를 폐지하고자 하면 건축협정 시에는 감가상각 고려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반면 결합건축의 경우는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상권 고려해서 30년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 폐지할 수 있는데 저 폐지 시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고 인가권자의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결합건축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해서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결합건축 폐지하고자 한다면 크게 지은 건물 없애버려야만 철거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철거하고자 한다면 뭐 철거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러면 이것만이라 기억합니다. 결합건축은 몇 년 전에 폐지할 수 있다? 30년. 건축협정은 몇 년 전에 폐지할 수 있다? 20년. 어차피 저게 개정된 이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건축협정은 20년 경과돼야 되고 결합건축은 30년 경과될 것. 그것만 일단 잡아놓습니다. 장소 이거 안 놓습니다. 장소는 안 놓습니다. 그리고 76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일준 상준이죠.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과 준 주거 지역, 상업 지역과 준 상업 지역과 준 공업 지역 맞는데 일반 공업 지역은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2번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 운 판 문 숙입니다. 우리 네 번째 줄에 위락시설 찾으셨죠? 위락시설 추천했습니다. 위락시설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20 이하가 아니라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4번. 대지 안의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장 보존 조치 했다면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공개 공지 확보하면 용적률 1.5배입니까? 1.2배입니까? 1.2배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70번 잘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 기억하시길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겠는데? 근데 안 나옵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공업지역 150. 근데 이거 안 넣었더라고요. 78번입니다. 비난시설 등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주 시험에 봐주셔야 됩니다.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노대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난간 높이는 얼마이다? 1.2. 그리고 얘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5층 이상 동굴 해놓습니다. 5층 이상 동굴 해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비난 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거든요. 그 대피할 수 있는 용도에 옥상 광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4층짜리라고 하면 건물 높이는 14m이지만 이 부분의 높이는 얼마이다? 층고가 4m이기 때문에 보통 16m 되지만 이 4층에 있는 부분은 몇 m이겠습니까? 12m 높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는 부러지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1층인데는 당연히 돌아실 리 없고 2층도 잘 뛰어내리면 되고 3층은 삐끗하겠지만 4층은 부러질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층부터? 5층부터.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5층부터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뭐 다른 방법 없지 않겠습니까? 5층이 옥상광장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층수가 10층이 아니라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부터? 11층.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평지붕의 건축물로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합이 만 이상이라고 하면 평지붕일 때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틀립니다. 그리고 3번 틀립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처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비난안전구역, 비난안전구역 추천했습니다. 설치하고 그 비난안전구역은 지상적으로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최대 3개 층마다 1개소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준초 고층 건축물은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비난안전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그냥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79번, 답은 2번인데 저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저 모릅니다. 이런 거 맞추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기 사실 농업 경영에서는 농지 자격증명 발급받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기재 사항은 면적 얼마인지, 그리고 이전 시기 가려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는 농사 경영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미연분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세에 포함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
농업 경영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농업기계, 경영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농지의 이용 실태. 대신 대리경작과 위탁경영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아닙니다. 대신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80번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 보십니다. 농지전용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착이란 말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이착.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사 중단 앞에는 1년이라는 말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이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기 위해서는 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조치 명령 위반 시에만 필수적 농지 전용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이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치 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난이도 꽤 높은 건데 점수 좋으신 분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정도 문제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해주시면 하여튼 잘하실 것 같은데요?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이게 하여튼 이 정도를 해나갈 정도면 대단한 멘탈이십니다.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예.